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오늘 시편 32편의 제목 표제어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마스길 앞에 작은 자가 있고 아래에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이 마스길은 모두 13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32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마스길입니다. 시편 150편에는 그리고 회개의 시가 모두 7편 들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보면 32편이고 또 51편에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것이 가장 유명한 회개의 시입니다. 이 시편 51편과 32편을 구분해서 설명해 보면은 이 32편은 훨씬 뒤에 지어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처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와 외양용으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 등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도 다윗은 그것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쁜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을 알고서 깊이 참회하며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지은 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32편은 참회 시이기는 하지만 고통의 과정을 모두 다 겪고 나서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지은 시, 용서받은 후에 돌아보니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용서받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던 것인지를 노래하는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32편의 다윗의 마스길 또는 다윗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표제가 뜻하는 것은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윗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 또 우리가 용서받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교훈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쁨은 참 크지만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다. 나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스길, 또 다윗의 교훈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라가 먼저 나오지만 개역개정은 복이 있도다가 뒤에 나오죠. 근데 새번역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을 따라서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용서받은 것과 허물을 벗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개념으로 하면 흉 또는 약점, 실수 이런 의미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의 허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반역, 또 변절, 영역을 침범하는 것 등의 의미를 나타낼 때 바로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허물, 단순히 흉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허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살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허물이 나타내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킨 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물과 죄였던 거지요. 다윗은 그 허물과 죄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일곱 개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올려졌던 기도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첫 번째의 말씀도 용서였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면 바로 이 죄사함을 받는 것, 용서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말씀에서도 또 오늘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한 기도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용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로마 제국에 대항해했던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이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제국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는 그것이 이데올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천국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로마 제국에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 제국에 대항해야 되고 골로새 교회는 이루어야 될 공동체가 있다. 이 제국과 천국이 말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책 안에서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용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그 용서받은 감격을 복되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기 전에 다윗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 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소연하고 있는 것은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 일이 실수로 다치거나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지요.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스스로 죄를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아뢰는 것, 자복이라 그러죠. 국어사전에는 자복을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설명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부인할 수도 있었고 다윗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거꾸로 나단 선지자에게 벌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궁궐에 녹을 먹고 사는 선지자를 죽여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다윗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성경에 죄를 숨기다가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간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고, 가룟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스스로 고백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 길로 간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죄 용서의 기쁨을 6절,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많이 아팠지요. 그래서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는 다윗에게 나이가 든 신하들이 찾아와 다윗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어서려 하지 않지요. 늙은 신하들이 음식을 권유해도 다윗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일주일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죄책감이 대단히 컸습니다. 6절의 표현대로 하면 다윗에게 홍수가 밀어닥치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경건한 사람들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다윗 스스로가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즉,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며 버티려고 하거나 완고해지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9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줄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말이나 노새는 고집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제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서 다루어야 합니다. 다윗은 완고한 사람들, 자기의 죄를 자복하거나 또 고백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짐승에 비유하는 겁니다. 완고한 짐승들에게는 주인의 매가 기다리는 것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죄를 자복하지 않는 완고한 죄인들도 그와 같을 거라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고함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었던 믿음이었고,
그리고 죄 용서에 받으며 얼마나 큰 기쁨이며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다윗은 호소합니다.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마르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여기 보면 악한 사람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대조가 되어 있고, 고통과 한결같은 사랑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즉, 다윗은 회개하기 전에 고통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 이후에,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삶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소리 높여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의 생애에 밧세바와의 같은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물론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같은 이런 허물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 그러나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던 사람,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던 거죠.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 자신이 연약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도 깨달았던 겁니다.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도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았다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도 그 정도라면 오늘 나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노래하고 호소하고 권면하고 있는 다윗의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행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거역한 일이 없었는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하나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많이 가진 것, 큰 것을 이룬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도 한순간 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감히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신령한 제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그 예배로만 모든 것이 충분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살아가기에 만족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벅찬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로 예배로 드리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주신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감사하며 그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게 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마저 무너지고 힘든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알며 고백하는 교회. 그리하여 그 선한 위로와 영향력이 세상 곳곳에 전해짐으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인 것을 고백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될일 알지 못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셔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